와. 네, 테란전 4승 4패지만 그 최근 5경기 6연승 중에 이긴 선수들이 뭐 조성주, 전태양 이런 기라성 같은 최고의 테란들을 꺾고 6연승을 달리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송병구 선수는 김기용 선수의 페이스도 안 좋고 본인의 어떤 좋은 컨디션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다시 한 번 더 연승을 이어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모두가 해보는 것 같습니다. 승자의 측이 왜 7경이 나온 줄 아십니까? 기록과 함께 김기용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로 이 온통 빨간색으로 도배되어 있는 L. 저건 루즈를 의미합니다. 네. 첫 승리를 김기용 선수가 이 첫 프로리그 무대에 나왔을 때 거뒀거든요. 아, 네, 그리고 이야 이랬죠. 네, 그리고 나서는 정말 많은 기대를 받았지만 결국 아쉽게 계속 지금 연패를 달리고 있는 오히려 지금 완전히 정반대 길을 앞뒤로 달리고 있는 김기용과 송병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화살표나 뭐 여러 가지 뭐 예측 이런 것들이 김기용 선수에게 좋지 않은 부분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 프라임 테란에게 송병구 선수가 한번 잡힌 그런 기록도 있고 yeah. 네, 김기용 선수가 그런 점들을 좀 더 집요하게 파고든다면 김기용 분명히 뭐 역사를 만들어냈을 시작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승자의 측은 7-0 현재 스코어는 1-0 두 번째 세트 프로세서 송병구 선수와 김기용 선수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는 SK텔레콤. 자, 오늘 이 두 팀의 경기는 동적전이 없습니다. 자, 송병구 선수가 먼저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김기용 선수 헤어스타일도 약간 좀 바꾸고 고인 게스트님 그랜드마스터 그걸 또 페이스북에 자랑을 했어요. 다음 시즌도 가실 거죠? 네, 원래 최근에 제가 그만 하면 자랑할 만하죠. 네, 네. 네. 그만 공기는 신선한가요? 아~ 어떤가요? 신선한데 스탯을 굉장히 많이 받고 네. 있습니다. 오늘도 네. 오기 전에 한 4연패쯤 찍고 왔는데 네. 점수 때문에 이게 사람이 할지 못 되는 것 같아요. 전상계예요, 전상계. 네.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당신은. 신의 영역에 있는 네. 고인기의 선입니다. 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함께 호흡하고 있는 것 같아서 프로리그 참 저는 즐겁습니다. 네. 워낙 또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뭐 이제 PGR이라든지 이런 채널에 들어가서 네. 소통을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인데 네. 네. 워낙 다들 게임을 좋아하시다 보니까 네.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참고 삼아 말씀드리자면 고인교에서는 집에 가서 송병구는 스톡. 스톡? 네? 아니요. 네. 아, 예. 아, 얼굴이 아니라. 예? 대인배입니다. 네. 지역불 다 읽어주는 거 필요 없어. 지역불은 뭐 페이크죠. 네. 네. 지역불은 어그로였나요? 네, 얼굴이다. 네. 보면서. 네. 예, 알겠습니다. 제대로 어그로 끌렸습니다, 지금. 야. 이런 경우도 있네요. 저런 젊은 나이에 패기. 네. 어렵습니다. 원래 얼굴이 나면 지역불로 가리는데. 그렇죠. 그 반대의 경우였습니다. 예. 자랑할 만한 그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는 미래의 꿈나무였고요. 말씀 이어드리자면 우리 고인교에서는 모든 이 스타크래프트2와 관련된 커뮤니티는 다 눈팅을 합니다. 네. 그리고 네. 자그마한 욕설에도 상처를 심하게 받습니다. 그만하세요. 아, 멘탈이 생각보다 칭찬해주세요. 생각보다 멘탈이 약하더라고요. 약해요. 네. 멘탈이 강하면 프로게이머 생활을 더 길게 했겠죠. 네. 그, 네. 그러네요. 네. 요. 아, 아 네. 미녀 기자단 아닌가요, 기자단? 예. 대학생 기자단. 예. 네. 뭔가 딱 그 한일전이래 그죠? 월드컵 분위기 물씬 풍기는 그런 네. 수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주 여러 방면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른 예. 종목도 그렇고 네. 맞으시죠 기자단? 네, e스포츠 행사도 그렇고. 아 뭐라고 변명을 하시는데 아 그 기자단이 맨 오른쪽에 기자단? 계신 분 그 예. 검은색 옷 입으신 예. 분만 예. 기자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그 뭐 어디 그 검은색 옷 입으신 분 지금 뭐 네. 누구 조이표하고 오신 것 같은데 옷차림이. 그런 분 말고 나머지는 조이라뇨 흰색으로 다 네. 예, 조씨는 맞아요. 예, 지금 아, 수습이 안 되고 있는데 네, 좋습니다. 네. 자 일단은 네. 야 이거 뭐야 오 야 송병구의 전진 수정타 변진우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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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헷갈릴 수 이게 진짜 상대방을 상당히 무섭게 할 수 있죠. 네, 네 그럼요. 그 뭐 네. 최근 들어서 송병구 선수가 뭐 전략도 전략이면 전략 운영이면 운영 전부 다 멋진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건 7시 한번 들렸다가 어차피 1시 아니면 5시잖아요 예. 예, 둘 중에 하나를 찍는 건데 김기용 선수가 일단 예, 노병영 더블 사령부로 출발했기 때문에 해병은 어느 정도 보유가 되거든요. 예. 근데 그 해병이 어디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전진우관을 말 전진우관이라고 생각을 안 했을 때
상대방의 우주관문에서 날아오려면 상대방 기지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날아오잖아요. 네. 예. 근데 이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다 보면 약간의 해병 위치가 말씀해주신 대로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경 선수가 지금 경기가 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더욱더 긴장을 많이 할 수도 있고요. 초반, 예, 말씀하시죠. 아마 송병구 선수는 김기용 선수가 중후반에 치즈러쉬를 좀 많이 하는 선수라서 그런 것에 대한 부담감을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초반에 좀 이런 식으로 예언자로 득점을 따낸 이후에 좀 편하게 경기를 하자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네. 탐수정이 들어가서 해병의 네. 위치 멀티 타이밍을 보면 견적이 나오겠죠. 견적 뽑아옵니다. 네. 자 지금 머린 해병이 넷 네. 정도 그리고 자 시간 좀 먼저 한 번 더 쓸 수도 있거든요. 네, 해병 두 기가 나오면 네. 원래 상대는 되거든요. 예언자 하는 기는 두 기 찍어요. 예언자 추적자로 한 번 어그로 끄는 겁니다. 예언자 둘이에요. 네. 예, 이거 단순히 견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해병이 이건... 일곱 기가 일단 나와 있기 때문에 예언자로 해병을 상대하기 상당히 무리가 있고요. 맞습니다. 일단 빠졌다가 두 기 네. 모아서 가나요? 근데 포탑을 잡았어요. 잡았어요. 네. 잡았어요. 자, 예언자 두 기 타이밍. 아, 이거 주... 오히려 나오면은 자 가죠. 자. 이거는 나오는 걸 알았으면 네. 차라리 두 기를 기다렸다가 했으면 다 잡아먹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야 이게 변수가 됐어요 네. 지금 이제. 네, 큰일 이제 났습니다. 그렇죠. 초반 초반 진짜 좋은 겁니다 테란이. 와 지금 네. 그 김경 선수 표정 보세요. 안도의 숨을 지금 땅에 꺼져라 숨으셨거든요. 제가 예언자 한 개 더 찍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근데 포탑이에요. 네, 포탑이. 근데 여기서는 지게로봇 다 잡히고 뭐 그런 아주 큰 치매 타격만 예, 있지 않으면 예. 무조건 김경이 죽을 수가 없는 게. 예. 아 이거 첫 번째 예언자는 진짜 큰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것만 안 당했으면 진짜 엄청나게 앞서갈 수 있는 예. 거였거든요. 네. 자, 아림스를 깨물어봤던 김기용 선수. 아, 그나마 첫 번째 예언자로 아... 득점하지 못한 것을 두 번째 예언자도 그나마 말해보긴 네. 했는데 멀티 차이가 너무나도 많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 아직도 네. 미사일 포탑도 없고요. 자, 잘 따라다녀야 됩니다. 이거 진짜 이 앞마당에서 피해만 없었으면요. 네. 진짜 좋은 거거든요. 자, 김기용 선수 되게 예. 아쉬울 것 같습니다. 6킬을 기록하고 있는 예언자 모습이 보였었고요. 네. 본진을 지키고 있는 해병들. 자, 오히려 낚시가 할 수 있고 공일업 되면은 오히려 예언자가 미사일 포탑 없으니까 들어오게 만들어놓고 잡아먹을 수도 있거든요. 네, 눈치 좋아요, 김기용. 네, 송병구 선수는 두 번째 예언자가 잡히면 게임을 아예 그르칠 정도가 되기 때문에. 자, 아직 김기용 선수 위치 모르. 네. 네,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건 예언자가 밑에서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5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예. 근데 11시라는 거 아마 의료선이 뜰 때쯤 하나. 되면 이제 알 것 같거든요. 네, 안쪽 다시 파고들기 시작하고 있어서 또 데미지를 주고 있는 송병구 선수. 예, 없죠. 자, 여긴 포탑이 없습니다. 네, 틈을 노리며. 네, 이거 공일업이 빨리 되기 때문에 이거 일부러 포탑 하나 안 진 것 같거든요. 네, 10킬. 네, 잡아 먹으려고 근데. 좀 아쉬운 이런 선택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요. 네, 아직 적진을 파악하지 못하고 이제 건설로 무슨 7시로 갑니다. 네, 그래도 송병구 선수가 불리한 것은 맞습니다. 멀티가 너무나도 늦었고 태클을 급하게 따라가고는 있지만 테라는 이미 공일업이 끝나고 방일업을 찍었죠. 네. 네,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봤을 때 송병구 선수는 의료선이 떴을 때 데미지를 입지 않아야 네. 돼요. 일단은 고인규 해설의 전망은 지금 현재 상황은 김기용이 유리하다. 네, 네. 좀 털리긴 했지만 예. 그래도 다행인 것은 첫 번째 여자를 큰 무리 없이 잡았고 멀티가 빌드가 좋았다는 점이죠. 네. 네. 우주선 두 기 나왔을 때 상대방이 거신이 딱 한 기 나오는 그 타이밍을 위아래로 흔드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프로토스가 아직 건물 자체가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거신이 나와봐 이제 한 기 정도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슬쩍 자 이제 스캔이 뿌려집니다. 네. 네 타이밍 잘 봤죠 거신 나오는 타이밍. 네 맞습니다. 네 무엇보다 로봇공학 지원소가 완성이 되어 있으면 거신이 어느 정도 비었어요. 생산이 되는지 몰라요. 아, 포탑이 있네 포탑 있고요. 근데 방금은 스캔을 통해 로봇공학 지원소가 딱 완성이 되는 걸 봤죠. 네. 그러면 거신이 어느 타이밍에 나오고 내가 찌를 수 있는 시간은 이 정도밖에 안 되겠구나. 네. 라는 게 테란의 머릿속에 이미 있을 겁니다. 네. 자 앞으로 보내고 광자 충전 한번 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의료선 기다리네요. 네. 네. 자 같이 나란히 달리고 있는 예언자. 네. 오, 예, 예언자 나와 봐야 거신 한 기거든요. 정말 증폭 뽑아서 뭐 돌려서 나와 봐야 거신 한 기인데 이 타이밍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의에서 네. 두 대와 함께 움직이고 있는 김기용. 네, 비록 방패업은 안 됐지만 상대방의 광자가 증정과 예. 유닛들을 조금은 끌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자 일단 과민반응 보이고 있는 송병구 선수. 네, 송병구 침착하게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거신 빨리 나와야 됩니다. 반대로 김기용 선수는 방일업 끝나고 방패업 끝나는 그 타이밍에 어차피 송병구 선수는 두 번째 거신 안 나오거든요. 예. 더욱더 데미지 입혀야겠죠. 자 우회해서 자 왼쪽 공간을 파고들 생각을 하고 있는 네, 김기용. 위아래. 네, 네. 위아래로 같이 흔들어야 돼요. 위아래로. 위아래로. 네. 네. 근데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의료선을 한 기씩 가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네. 자 네. 아래쪽 일단 구석부터 대리기 찾고 있는 김기용 선수 명령. 탐사정만 속아주고 네, 바로 다시 빠지고. 놓쳤어요. 자. 네. 네. 그래도 탐사정 잘 네. 잡아줬고요. 그 사이에 송병구 선수의 상황이 안 좋다는 건 예. 그만큼 뭐 추적자, 전멸이라든지 이런 업그레이드를 아직 준비를 못해줬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예.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어요. 김경 선수에게 흔들 수 있는 시간들이요. 네.
자, 그리고 확장을 또 한 걸음 더 먼저 나서고 있는 김기용 선수입니다. 아, 근데 크게 무리하지 않고 빠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러면서 네. 확장을 돌리겠다는 생각이 더 있네요. 예. 네, 무엇보다 김기용 선수가 트리플이 아주 빠른 타이밍은 아니라서 콩병호 선수의 기사단 기록 보관서 타이밍이 빠르죠. 이건 김기용 선수의 성향을 알고 있는 거예요. 치즈를 많이 가는 선수라서 아마 그런 것들 좀 고려해봤을 때 최대한 빨리 집전관 고위 기사를 보유하겠다는 생각인데 잡혀내요, 예언자. 예. 자, 뭔가 이제는 위기를 좀 모면을 네. 하고 정신을 좀 수습하고 있는 김기용 선수. 나올 만한 타이밍들을 계속 지금 재고 있는 거죠, 김기용 네. 선수의. 네. 네. 분명히 1군 러시 요즘 많이 하니까 타이밍을 잘 잡는 그런 테란 선수들을 계속 경기를 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경력을 네. 태클을 올려야 되는 송병호 선수죠. 그렇습니다. 불멸자 생산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인의 폭포까지 네. 찍어주고 있습니다. 아마 송병호 선수도 지금 트리플을 가져가지 못했고 상대방의 병력이 언제 급습할지 모르니까 거신 생산을 쉬고 급하게 고위기사 소수와 폭풍 업그레이드를 눌렀거든요. 네. 네, 이건 무조건 치즈 온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 무조건 수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송병구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것에 대해서 아까 대기실에서 얘기를 나누는 걸 좀 들었는데 자, 네. 일단은 약간 치즈의 안 좋은 추억이 송병구가 예, 되고 있거든요. 그렇고요. 그리고 병력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김기용. 네, 근데 이 정도면 김기용 선수가 굳이 치즈를 갈 것이 아니라 업그레이드가 프로토스보다 상당히 앞서고 있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트리플을 늦추고 상대방을 견제해주면서 지금 이렇게 약간 장기전을 가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예, 지금 이렇게 트리플 네. 이게 안마당으로 가고 지금 나와있는 감지탑을 잡은 병력이 요 병력이 예, 네. 연결체를 한번 취소시켜주는 그런 식의 전술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그쪽으로 안 갑니다. 자, 일단 트리플 지역을 노크를 네. 하고 트리플 취소 아주 큽니다. 이 타이밍에 예, 자, 취소를 한번 시키고 뒤에도 병력이 더 있어요. 뒤에도 병력이 자, 더 있어요. 자, 고위기사 고위기사 아, 네, 이거 아 근데 이렇게보다는 예. 안마 나가면 들어가고 본진 들어가고 이런 그러니까. 식이 더 나아 보였거든요. 네. 지금 그렇죠. 연결치치도 못 시켰죠? 네. 왜냐면 11시 쪽 송병구 선수의 본진 쪽은 병력이 거의 없어요. 예. 김기용이 휘둘리면 휘두르면 휘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폭풍으로 예. 나가는데요. 예, 폭풍 장전이 예. 근데 아직 유령이 없기 때문에 고위기사의 폭풍 한 4방 정도만 믿고 가는 그러니까요. 건데 김기용의 업그레이드가 아직 공방 2업 그리고 이제 공중 메카닉 공격력 업그레이드 안 끝났기 때문에 네. 상당히 강력한 그럴 수 있습니다. 한 덤버신 하나 만들어주고 오히려 네. 바이킹이나 유령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자체가 지금 폭풍과 거신 되게 무섭거든요. 아 이런 병력이 아 일꾼 아예 송병구가 못 나오게 하려면 의료를 네. 더 돌렸어야 되거든요. 야 이거는 안 당해도 되는 PM입니다 김기용. 네. 연결체를 한번 취소시키거나 의료선을 막 돌려서 상대방 피해를 줬으면은 네. 타이밍을 충분히 벌 수 있으면서 발 그러니까요 유령까지 올라갈 수도 있었을 텐데 아 자신감이 너무 없는 것 같은데 김기용 선수. 네 이게 상대방의 병력을 미리 끊던지 병력이 출발하자마자 내가 의료선이 떨어져야 되는데 예. 그런 상황이 안 나오는 것은 송병구도 김기용의 병력 위치를 보고 알았어요. 유령이 지금 안 계시잖아요. 네 유령 없고 그나마 업그레이드를 좀 바탕으로 해서 밀어볼 생각인 것 같은데 그러게 네. 폭풍이 거의 8방입니다. 그리고 바이킹이 상대방이 많이 보이지 않으니까 거실을 좀 다시 또 누르고 있거든요. 네, 네. 돌리려면 자, 이거 아까 돌렸어야 돼요 아까. 네 이거 지금 타이밍에 피해 못 주면은 네. 격차가 점점 벌어집니다. 네, 네. 자 소수병력 온리 광전사 하나 가지고 찌르고 있는데 자 일단 12시를 경계에서 가고 있는 네 회가거든요. 네. 11시 회가입니다. 네. 자 본진 네. 자 양방향식인데 수비 비어있죠. 네, 엄청난 이득 거둬야 됩니다. 이게 진짜 송병구 선수의 자원이 지금 빡빡하거든요. 자 병력 한번 지금 소환했어요. 네. 송병구 추가 소환 안됩니다. 송병구 자 바이 떨구 자 일단 병력 내리기 시작하고 있는 네. 김기용 선수 여차하면 연결체까지 노려봐야 됩니다. 예. 네. 자 이쪽에서 많은 병력이 지금 시선을 끌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거 잡고 더 때려야죠. 더 때려야죠. 네. 센터로 쭉 빼버리고 자 송병구도 그냥 갑니다. 네 센터로 빼버려야 돼요 김기용은. 네 송병구 돌아오기 너무 지금 늦으니까 그냥 가버리는 건데요. 자, 좀 더 이러면서 이런 병력이 아니 김기용 이 병력 뭐는 역사가 아 이게 왜 병력 피해를 보는 게 이 바람잡이하는 역할이 네. 아, 그 의미를 정도. 가지려면 본진에서 더 큰 피해를 줘야 돼요. 아 예. 그냥 시선만 끌고 쭉 빼든지 예. 그러면서 최성훈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엘리저를 한다든지 그런 식의 그림 만들었어야 되는데 너무 이도저도하니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풍당당한데요. 송병구 선수 7연승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은데 송병구 네. 선수 아 이거 방금의 전술이 거의 결정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네. 경기에서 합류하지 못하고 있는 김기용 샌드위치기를 네. 대나요 샌드위치가 만들어지네. 오히려 자신이 자 이걸 그냥 싸먹어버려야 되는데 예. 송병구 선수의 업그레이드가 썩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퍼프 사이렌 퍼프 힘들어졌습니다 김기용 선수. 어려워졌어요. 이 병력이 다 죽어도 회전역에서 이제 네 맞습니다. 네, 광전사가 나타났고요. 소모저만 해주면 되는 송병호 선수라서 아직 네. 지금 아 자원 채출도 안 되고 있어요. 그 아래쪽에 발빠른 판단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네. 만약에 송병호가 오는 것을 자신 눈으로 확인을 했으면 네. 11시에 있는 병력으로 게임을
아예 승병구의 본질을 쓸어버린다든지 예. 예, 그런 식의 상황을 만들었어야죠. 네. 자, 광교사가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멀티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송병구선 뒤를 일단 물러서지만 병력이 더 합류하고 있습니다. 그 완급 조절은 되게 경기 내에서 필요한 건데 네. 너무 지금은 완급 조절이 아니라 너무 조심조심 경기 운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약간 색깔이 없는 그런 좀 느낌이 났습니다. 김기홍 선수가. 네. 그 무엇보다 업그레이드만 신경을 쓰고 테크, 상대방의 병력을 맞춰서 생산하는 걸 아예 안 했죠. 유령을 생략해버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센터 싸움에서 정답이 없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의료선 두 개가 두둥실 날아가긴 합니다만은 네, 저긴 의료선이 지금 없어서 무조건 지금 빼야 되는 예, 상황이고요. 예. 자, 발각됐고 예, 취소시킨 상태. 문제가 여기입니다. 네, 문제는 여기죠. 공사법 예. 방송이 돼도 그렇습니다. 프로토스의 병력이 너무나 질적이 지금 나빠서 송병구 자비가 없습니다. 1구 74대 14. 와, 송병구 진짜 대박이 이거 7연승이거든요. 7연승이죠. 7연승이에요 이거는. 와, 7연승 탁 턱까지 왔습니다. 야, 송병구. 우리가 7대0 찍었는데 7연승. 그렇죠. 와, 송병구에게 7연승하는 이번 시즌의 프로리그 날이 오다니요. 진짜. 예, 예. 왜냐면은 대단합니다 송병구. 고인규 해설이 송병구 선수가 불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아마 송병구 선수가 6연승을 찍은 지 한 900일 됐나요? 기사로도 네. 접한 것 같은데 와, 7연승은 도대체 얼마만에 하는지 한번 다시 한번 더 기록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전성기에 있는 김유진, 이영호도 7연승하기 힘들어요. 네. 예. 근데 송병구가 지금 7연승을 하면서 정말 최고의 기세를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물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네. 경기 양상이 많이 불리해졌습니다. 김경수 선수. 예, 맞습니다. 네. 판단이 약간 느렸어요. 상대방의 병력을 보자마자 즉각적으로 대처가 나와야 되는데 네, 그런 상황이 안 나오고 송병구 선수의 진출에 계속 당황하는 모습만 나왔단 말이에요. 네, 병력상으로 네. 앞서갈 수 있는 타이밍이 상당히 좀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 타이밍에 김경호 선수가 딱히 한 게 없어요. 그냥 겉만 주다가 멀티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나서 많은 자원을 바탕으로 병력을 많이 뽑아서 전투상에서 이득을 보자. 그것도 아니었단 말이죠. 그게 너무 아쉬운 부분이에요, 김경호. 네. 지금 프로리그에서 7연승하고 있는 선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죠. 7연승은 어떻게 합니까, 프로리그에서. 상당히 자, 힘든 말이에요. 날아드는데요. 네. 아, 근데 건설 로봇 숫자가 너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 송병구 선수의 탐사정이 이 상황에서 한 30개 이상이 잡혀도 소환되는 것도 소름입니다. 소름 네. 아, 예, 일꾼 숫자 20 알고 있습니다. 상대는 네. 70 못 지키죠. 이거 진짜 이거 그대로 올라가도 막을 예. 수가 없습니다. 참 잘하네요 송병구 선수. 예, 네. 자, 모든 운명을 싣고 두둥실 집을 떠났는데 집으로 네. 집으로 요즘, 네, 요즘 송병구 선수의 경기를 보면은 예. 뭐 의아한 플레이가 없어요. 머리에 예. 무릎 펴뜨는 플레이가 아예 없습니다. 송병구 집주인이 집을 비웠어요. 네, 근데 남의 집에 가기에는 너무나 멉니다. 이제서야 떨어지죠. 네. 지금은 너무 늦었죠. 네, 네. 자, 그 일부 병력이 또 돌아오고 있는 송병구 선수고요. 일부 병력 지금 한시 보세요. 번쩍번쩍 막 네온사인 쇼하는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송병구 선수가 꼼꼼한 게 예. 5시 쪽에 몰래멀티 정찰 아까부터 계속 했단 말이에요. 네. 네. 상대방이 안 나가기 때문에 왜 안 나갈까? 자, 마지막 병력. 아우,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잡히면 그게 끝날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 병력입니다. 김기홍 선수. 네. 내릴 때 낙하 지점이 없고 여기는 아직 안 끝나요. 9, 일꾼 숫자 9. 산술적으로도 7과 63은 차, 62는 차이 많이 납니다. 네. 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할 데가 없어요. 위로 올라가면 여기는 뭐 여기 사지 아닙니까? 네. 거신이 거신 올라가면 되죠. 할 데가 없어요. 네, 네. 샌드위치랍니다. 네. 버티는 거 이유는 필요 없습니다. 의료선 그나마 교통수단도 살아 막차 끊겼어요. 7대 2대0 뽑아내면서 7연승을 찍고 있는 송병구! 와, 너무 잘합니다, 송병구. 네, 진짜 너무 잘합니다. 와, 송병구, 이거 뭔가 이런 얘기 하는 거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송병구는 이미 그런 자리에 올라왔고. 아, 세레머니 송병구! 야! 야, 모든 팀들의 에이스와 견주어. 예. 손색이 없는 아주 멋진 경기를 계속해서 보여주네요. 아, 그리고 송병구 선수의 따봉 세레머니는 뭔가 다르네요. 네. 이 선수의 따봉은 뭔가 진짜 따봉입니다. 네. 진품 같은. 네. 정말 네. 젊은 사람이 따봉이라고 하니까 좀 어울리진 않는데. 네. 자, 어쨌든 송병구 선수의 활약상에 힘입어서 2대0 스코어가 만들어져 버리고 말았고요. 신노열 대 이정훈. 아, 지금 프라임은 완전히 겨울입니다. 한겨울. 엄동선 한 꽁꽁 얼어버렸어요. 그렇게 잘하다가. 네. 그렇게 잘하다가. 연속 두 번 3대0 지고 나서 지금 계속. 유격패. 네. 세트가 없어요. 득 세트가 네. 계속 실세트만 있는 프라임이네요. 네. 자, 이제 이정훈 선수에게 좀 희망을 실어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어쨌든 또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장윤호 선수가 나오게 되잖아요.
아, 근데 이제 신동현 선수의 이름에 금띠 둘렀거든요. 그건 뭐냐면 신동현 선수가 괜찮다는 겁니다.